좋아하는 유형인데요. 문제 위에 이렇게 써놨는데 제일 중요한 게이 곡에 나오는 모든 16분음 표음들은 다 스윙 리듬으로 쳐요. 그러니까 악보들 치면 이렇게 돼요. 되게 재미없죠. 실제로 다 이렇게 스윙 리듬으로 돼요. 그래서 내가 이런 느낌입니다. 이 곡의 느낌을 살리지, 이걸 스윙 리듬으로 안 하고 약보대로 곧이곧대로 치면 너무 달라요. 너무 당연히 이건 옳고 그르다는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이거 그냥 스윙 리듬으로 쳐야 되는 게 당연한 해석이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울 수 있는 게 밸런스예요. 사실 이게 편한 대로 치면 우아한 유령이 아니라 경박한 유령이 돼요. 그냥 아무 특히나 외인선 음들이 도약이 많기 때문에 아무 데나 무게가 꽝꽝 들어가기 쉬운데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아주 쉽게 쳐볼게요. 그러니까 뭔가 이 힘조절 통제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쳐볼게요. 쉽게. 이렇게 치면 되게 쉬워요. 일단. 힘조절, 힘조절이란 결국 통제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걸 통제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빵빵 치니까 나는 되게 쉬운데 듣는 사람이 진짜 고통스러워.